안녕하세요. 상해 모든 리뷰 세몰입니다. 7월, 6월, 8월 이렇게 여름이 오면은 알코올 소비량이 늘어나는데요. 그때 많이 찾는 게 바로 이 숙취해소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숙취해소제 리뷰를 한번 준비했고 그 중에서도 상쾌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옛날에 숙취해소제 크게 3개가 있었는데요. 이제 여명 808, 그리고 컨디션, 모닝케어 이거 3개를 숙취해소제 빅3라고 불렀는데 얼마 전에 나타난 상쾌한이 자리를 갑자기 치고 들어오면서 상쾌한까지 끼어서 최근에는 숙취해소제 빅4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상쾌한에 어떤 성분이 들어가고 어떤 효능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이 상쾌한은 특히 특징적으로 효모 추출물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어요. 효모 추출물이 들어가 있고 이외에 헛개나무 열매, 창출, 산사나무 열매, 칡꽃 이렇게 네 가지 성분 그리고 다른 이제 혼합 성분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제가 효모 추출물부터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효모 추출물 우리 영어로 하면 이스트 그 바로 그건데요. 이제 전에 저희가 에비오스 리뷰도 한번 했었는데 이제 그런 뭐 우리가 발효를 시키는 그런 성분을 효모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알코올을 좀 분해하는데 도움을 어느 정도 주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숙취를 일으키는 원인은 알코올이 아니라 알코올이 분해된 아세트알데히드거든요. 근데 효모가 아세트알데히드를 분해한다 이런 연구는 제가 아직까지는 지금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좀 찾아보긴 했는데 그래서 이거 효모 추출물 자체가 숙취에 엄청 큰 효과를 준다 이거는 제 생각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같이 들어가는 성분들로 헛개나무 열매 요거는 이제 숙취 해소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그리고 숙취 해소를 위한 기능성 원료로도 들어가 있고 동시에 창출이라든지 산사나무 열매 그리고 칡꽃 한약재명으로는 가라라고 하는데요. 이거 네 가지 성분들은 숙취 해소랑 동시에 간을 좀 보호할 수 있고 또 숙취로 인해 발생하는 구역질이라든지 두통을 어느 정도 예방을 할 수 있는데 충분히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복용하시면은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사실 뭐 효모 추출물이 많이 들어가서 이게 더 숙취가 빠르고 이거는 조금 의문이고 이제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또 요거를 설명을 하려면 좀 복잡한데 한국인에게 숙취가 많은 이유도 설명을 좀 같이 들어봐야 되거든요. 이제 한국인들이 숙취가 많은 이유가 알코올을 분해하는 ADHE 효소는 좀 많은 편이고 반대로 ALDH라는 아세트알데히드를 분해하는 효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아세트알데히드가 빠르게 쌓이고 그래서 술 먹으면은 얼굴이 빨개지거나 구역질이 나거나 그러는데 또 다음날 머리도 아프고 숙취 증상을 나타내는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효모 추출물 같은 경우에는 ADH 그 알코올을 분해하는 거는 도와주는데 아세트알데히드를 분해하는 거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효모 추출물을 드신다고 해서 뭐 크게 효과가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네, 그러면 제가 요거 한번 그 뜯어보면서 맛도 보고 설명을 또 한번 더 드려볼게요. 일단 파우치는 참 예쁘게 잘 나왔어요. 뜯어보면은 이런 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환이 딱딱해요. 이렇게 제가 손으로 눌러서 깨지거나 그러지는 않고 꽤 딱딱합니다. 그리고 요거 맛도 한번 보겠습니다. 물 좀 주시고요. 이게 그 저희가 저번에 맥주 뭐 에비오스 리뷰했는데 그때도 제가 좀 약간 시큼시큼하면서 되게 이상한 맛 난다고 했었는데 딱 지금 그 맛 나요. 잘 씹히거나 넘어가진 않아서 물을 꼭 같이 드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물을 꼭 같이 드시고 이거 술 먹고 구역질 날 때 이거 먹으면 더 토할 것 같은데 하여튼 좀 뭐랄까 맛이 정말 있거나 그렇진 않고 그 효모의 약간 그 비린 맛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나요. 그래서 이제 요거 요즘에 숙취로 많이 복용을 하시는데 여기에 뭐 들어가는 게 이제 헛개나무나 창출, 산사, 칡꽃 요것만으로도 충분히 효과가 있고 효모 추출물도 뭐 알코올은 좀 빨리 분해해 준다고 하니까 숙취 있으신 분들 복용하시면은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세상의 모든 리뷰 세모리 오늘은 저희가 요 상쾌한 숙취해소제 한번 리뷰를 하고 또 동시에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숙취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혹시 더 궁금하시거나 필요하신 내용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